사실 저희가 이제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제 언믹스 앨범을 통해서도 정말 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항상 보답하고 싶었던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매치업 앨범에는 이제 그런 마음을 정말 열심히 담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이아몬드 걸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로고인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저희 팬분들을 이제 또 대상으로 해서 또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사실 가사에도 보면 정말 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리고 훔치고 싶은 걸 이렇게 많은 내용들로 팬분들 다이아몬드 훔치면 안 돼요. 훔쳐서 저희가 또 그 팬분들의 마음을 뺏어서 제가 이번 활동할 때 정말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저희 팬들에 대한 저희 사랑과 애정을 굉장히 많이 담으려고 했던 곡이어서 아마 팬분들도 들으실 때 약간 그런 부분을 느끼시지 않으실까.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정말 기적과 같은데 그 기적을 정말 그냥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제 실력으로서 좀 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준비하고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.